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역대하 21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람의 치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되어지는 일과 또 성경 오늘 본문 역대하 2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주는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전후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가 장자가 예, 왕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가 보았을 때에 예, 일곱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여호람은 예, 왕권을 주었습니다. 왕권을 주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금, 은, 보화를 많이 주었고 그 다음에 땅도 많이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은금을 주었고 그리고 성읍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은 땅도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장자인 거로 왕권을 주었다 그랬어요. 장자인 거로 왕권을 주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자기의 동생들 여섯 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 방백들도 죽였다라고 예, 오늘 본문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는 왕권을 주었고 아우들에게는 예, 근금을 주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아합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긴 왕들처럼 그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을 멸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를 더 이상 예, 살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나라도 힘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 말씀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예, 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여로보암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의 나라에 징조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8절에는 에돔 사람이 남유다를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에돔 사람이 남유다를 배반했고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님나도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님나도 배반하였다. 이들은 다 남유다와 동맹 국가였습니다. 동맹 국가였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차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마지막 치유가 오늘 역대하 21장에는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22절까지 20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주시지만 아멘.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오늘 본문에처럼 여호람처럼 실패하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인생은 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전쟁은 승리하려면 예, 국력이 강해야 합니다. 국력이 약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망하는 법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예, 보름이 지났지만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를 응원하는 나라들, 러시아를 예, 이렇게 바라보는 나라들을 보니까 인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를 응원을 합니다. 한 나라도 보면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빈민국가, 문제와 고통 속에 사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곧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유럽 국가, 연합 국가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 선진 국가입니다. 국력이 강하잖아요. 국력이 강하니까 나라도 잘 되고 백성도 잘 살고 다 모두가 예,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은 나라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불행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는 일이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 역천자는 망하고 예, 순천자는 흥한다라고 하는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역천자는 뭡니까? 하늘을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순천자는 흥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왜 망하는 길을 갑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형제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아함의 길처럼 저 북이스라엘 나라처럼 죄악을 행하니까 뭡니까? 역천자는 망하는 거예요. 역천자는. 거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흥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우리가 결과를 다 봅니다. 이제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그의 형수를 그렇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자기 친형, 자기 친형을 정신병자로 해가지고 병동에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동에서 죽어야 하는 그의 형을 한 번도 찾아뵙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역천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대통령 나와도 또 망합니다. 또 나오면 또 망합니다. 그는 사는 길이 없어요. 바로 역천자를 망하고 순천자를 흥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그가 흥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잘되는 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아우가 똑똑해도 그 형에게 해코지라고 그 아우가 성공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그게 뭡니까? 예,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모두가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요. 예,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 첫 번째가 욥기 15장 20절에 보면요. 악인은 일평생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 그랬어요. 욥기 15장 20절에 보면 악인은 평생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악한 자는 그 횟수가 고통당하는 일이 작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 한날에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어둠에서 지나고 그러고 그는 평생토록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20절은 악인은 평생토록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 두 번째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욥기 15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부유하지 못하며 재산이 있더라 하여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 그들은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라고 욥기 15장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악한 일을 했는데 자녀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술기예요. 하나님의 술기. 효도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악한 일을 하면 그 자식도 죄값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악한 일을 하면 가난과 불행 속에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명심봉학에도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350년 전에 명심보광을 만들었는데 그때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명심보광을 기록하고 명심보광 공자 또 맹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그 인생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욥기 15장 31절에 보니까 가치가 없는 것을 믿는 자들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허망한 것이여 그의 보응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인생의 절정기에 오기도 전에 끝이 나고 가지가 피기도 전에 멸망하리라. 욥기 15장 32절입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 열매가 절정기가 오기 전에 잎이 말라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손을 들어 여호와를 대적하여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역대하 21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맘레 아들 여호아스의 위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해서 자기 아우를 다 죽인 여호람의 마지막 여호람의 최후는 창자가 썩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의의를 행하고 노력을 행하고 저가 바른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그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흥하는 길이고 순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우리는 사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